그러니까 대형 스틱 아니고 옆에다 붙일 필요 없잖아. 공간이 없어도 못 붙였는데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 바보인가 봐. 여기 제대로 나갔지만 다시 조립하면 되고요. 녹음 비었지만 그냥 여기 스티커로 붙여야겠어. 이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테이핑도 하겠습니다. 그거 꽂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옆에 붙이는 것보단 여기 앞에 안에 붙이는 게 훨씬 귀엽고 잘 보이고 예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할걸. 진짜 테이핑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테이핑까지 완성. 힘들었다.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울퉁불퉁한 부분은 한 번 더 붙여서 마감해줬어요. 귀엽죠? 여기 왼쪽엔 이제 꾸미 해주면 될 것 같아. 얘도 이제 테이핑에 넣으느라 조심조심 해줘야 돼. 앞에는 안 했는데 스티커나 떨어져갖고 아까웠어. 자, 이 오른쪽은 붙이고 이제 또 테이핑 작업 하면 됩니다. 테이핑 작업까지 끝. 옆에는 꼬셔서 갖고 옆장대도 붙였어요. 자꾸 눈에 대서 얘가 틀어져서 짜증나더라고. 이 작업은 너무 귀여워. 그쵸? 아니요.